대 경례 티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림뿔의 티아고 김입니다. 야, 경례도 안 받았는데 이 새끼가. 오림뿔의 안초코입니다 여러분들. 아, 네, 아. 네, 네, 네. 아, 날씨가 이제 봄 날씨입니다. 초코씨 추운데 봄 날씨야 지금. 아, 봄을 나와요. 날씨가 봄 날씨인데 우리 얼굴은 왜 여름인가요? 아, 그죠. 우리 여름이 색감에 무슨 햇빛에 무슨 아, 네. 얼굴이 그냥 지졌나.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 무엇이죠? 두둥탁 두둥탁. 예. 자, 오늘은 축생탈입니다. 오. 축생탈입니다 여러분. 축생탈 잘못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난 탈출 시작. 보통 이제 축생탈 여러분들은 멋있는 포지션이 미드필더라고 생각하시죠? 또는 윙어 또는 공격수. 수비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솔직히 맞지? 관심 없지. 관심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볼 잘 차는 자리가 미드필더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태호 김이 티 안 나게, 축생탈이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개꿀팁? 개꿀팁. 미드필더에서 가장 해야 하는 기본적인 움직임. 움직임을 왜 해야 되나? 왜 내가 그냥 주고 서 있고 싶어 힘든데 근데 왜 뛰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끝내고 빠르게 치고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섬세하고 세세하게. 예? 자, 따라와 보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약간 횡패스 또는 빌드업 상황, 그런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한 번씩 가운데서 그럴 때 주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나한테 볼이 와서 그 공을 주고 어떤 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운데 수비야. 볼 잡고 있어봐. 나 가운데. 어, 가운데 수비야. 지금 우리가 공격받는 이쪽이야. 너랑 나랑 같은 팀이야. 오케이. 또 이런 상황들 맞죠? 잠깐. 사이드에서 공이 와서 가운데 수비가 공을 잡았어요. 공을 잡았을 때 미드필더 한 번씩 나와서 받아주죠. 맞지? 그치? 받아주지. 자, 나왔어. 받아줬어. 자, 리타 됐어. 잡아봐. 잡아. 자, 여러분. 봐봐. 당황했지? 뒷대가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뒤에 내가 왜 안 줄까? 너는 왜 안 주나요? 수비가 붙어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 조금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수업 진행이 되는데. 아니, 수비가 어. 붙어있으니까. 그렇지. 아니지. 뒤에 수비가 붙어있으면 안 주죠. 못 주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 포드가 있어. 우리가 센터포드가 저기 이제 장착을 시켜놓을 거야. 오케이. 너가 센터포드를 주고 싶어. 또는 센터포드도 너한테 볼을 받으러 오고 싶어. 어. 근데 빌드업상, 자, 내가 줬어. 너는 센터포드 주고 싶어. 어, 주고 싶어. 나와 싶냐. 봐봐. 막히죠 여러분. 막힙니다. 이렇게 주고 가만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미드필드에서 리턴을 주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은 뒤에 수비수가 당연히 달라붙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공간을 이 사람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어. 이 공간을 다 잡아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기적으로 내 공간에 와서 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공격적인 플레이나 또는 그냥 똑같은 패스만 계속 주고받는 거야. 횡패스로.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잡고 싶죠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내가 있던 자리에 공간이 비어야 합니다. 비어요. 비죠? 이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이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따라오는 수비수가 있을 반면에 또는 안 따라오는 수비수도 있어요. 그래도 움직여야 됩니다. 왜 움직여줘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주고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수비, 이렇게 영리한 수비예요. 지금 영리한 수비야. 자기 자리를 다시 메꾼 거야. 그치? 굳이 안 따라와. 그치? 어, 똥똥이. 근데도 움직여줘야 되는 이유, 우리 팀끼리 샌드위치가 되면 돼야 돼. 네.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피해줌으로써 그래도 우리 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 거야. 어... 수비수가 있어도 이렇게 되면은 내 자리로 나와서 포수가 등 뒤에서 나타나서 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또 따라 움직이.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한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계속 볼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딱 수비 라인과 간격이 좋아. 근데 내가 움직임으로써 이거를 없애주는 거야. 아, 그 무너뜨리려고 움직이는 거구만. 그렇지.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좋아. 무너뜨리려고. 어, 무너뜨리려고. 내가 주고 움직임으로써 따라오게 되면은 얘네 수비 조직이 무너지죠. 어. 근데 만약 안 따라오더라도 맨투맨이 되는 게 없어지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 네. 여기 공간이 나오면은 짜여진 대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뒤죽박죽이 되면서 포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포드 들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가면은 다시 미드필더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너가 빠졌을 때 저쪽에 있는 수비가 너한테 붙으면서 또 저쪽이 무너지고 그렇지 너 한 명 때문에 두세 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지 아 축생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치 그렇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고? 무조건 움직여라 움직여라 자 그러면 주고 혁우 형 그럼 뭘로 움직여야 돼? 이런 축생딸들이 있을 거야 너도 궁금하잖아 미드필더에서 주고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답은 없어요 내가 정답을 가르칠 수는 없어 축구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치 예전에 얘가 똑똑했어 이제 나를 안 까네 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위를 살피고 일단 우리 팀 선수랑 안 겹치는 곳 첫 번째 안 겹치는 것도 그다음 두 번째는 공격적인 방향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 공격 방향이 이쪽이면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난 이쪽으로 공격하잖아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다음 자 다음은 사이드 상황입니다 사이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자 스로인 상황입니다 스로인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공이 멈춰 있으니까 다들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맨투맨을 하고 상대팀도 다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다들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스로인 상황에서 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축생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자, 보통 에이 주면 1점 내면은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그냥 킥으로 나가기 마련이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티키타카 또는 풀어나가는 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또는 가운데 지역에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주면은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주고 줬어요 움직여줬어 됐어요 오케이 보셨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이거 자 여기 이제 공간이 남으니까 우리 팀 선수가 볼을 받으러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풀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스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수비가 저를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움직여주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고 움직여줬을 때 수비가 안 따라와도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 팀하고 이렇게 겹치는 일을 없애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센터 포워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고 마찬가지로 주고 자 움직여줘요 오케이 그러면은 센터 포워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조코야 야스 어땠어? 오늘 수업 약간 어려워 근데 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알겠어? 확실해 확실해 왜 가져줘야 돼? 내가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수비의 조직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팀에게 좋은 찬스를 줄 수 있어 그렇지 찬스라기보다는 좋은 움직임을 좋은 빌드업을 그렇지 퍽 자 수비의 조직을 무너뜨리면서 그렇지 우리 팀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지 또 다른 루트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야. 그래서 축구는 주고 서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패스 앤드 고 고 팬 앤 고 팬 앤 고 앤 고 패스 앤드 고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드필더 또는 미드필더 상황 또는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뛰는 선수들이 움직임하는 거를 간단히 알려드린 거예요 하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 여러 장면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왜 움직여야 되며 이렇게 움직임을 해줌으로써 무슨 도움이 되는지 팀에게 그 정도의 이유를 가르쳐 준 겁니다 축생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뭐 영상도 여러 각도에서 찍었으니까 보고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경기장에서 생각하면서 하라고 그렇지. 자 오늘 여러분들 미드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됐어요? 깔끔해요 깔끔했어요? 예.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면서 즐겁게 축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티 코 퇴근